자, 안녕하세요. 모트발라입니다. 자, 지금 이렇게 카르도, 빠밤, 카르도 인터폼을 껴고 한번 이렇게 나와봤는데,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보이스 레코딩 이 기능이 지금 추가가 되었어요, 이번에. 자, 이런 식으로 녹음이 이제 카르도에 바로 잡히게 되고, 이거를 끄고 한번 말을 하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된 기능인데, 갤럭시에 통화를 녹음하듯이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녹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, 자체적으로.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쓸모가 있는 기능일 것 같은데, 아직 음질에 대한은 모르겠고, 이게 녹음이 정말 잘 되면은, 이게 지금 옆에서 같이 인터컴을 하는 사람이나 같이 녹음이 되는 건데, 무슨 실로 아마 세나도 추후에 이런 기능이 이제 추가가 돼서 나올 것 같은데,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특 지기 싫어한다. 혼자 말할 때는 이 카르도 내에 있는 그 녹음 프로그램이 좀 쓸만은 하겠지만, 이게 여러 명에서 인터폼까지는 될 거예요 아마. 네, 인터폼까지 되는데 인터폼 되는 지금 기계가 없고 전화 통화에 녹음이 안 되네. 이게 단점이네.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서는 녹음 자체를 못 하는 거야. 단체로 다닐 때 통화를 써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많이 다니고 하는데, 이게 통화 녹음이 안 되는 거 보면은 조금 살짝 한 70% 정도 완성된 느낌의 그런 녹음. 그리고 이게 음악 같은 거를 들을 때도 녹음이 안 되게 해놔갖고 일부러 나가놓은 건지, 아니면은 그거를 저작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, 그거는 나중에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서 조금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이게 상대방하고 통화를 하면서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, 여기 아르티파인이라는 곳에서 동현군하고 만나갖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요? 여보세요? 안 들려? 아니, 잘 들려. 야, 그 아르테파인이 용문인께서 아니야? 아니야, 완전 더워야 돼. 아, 이마트 24시 용문 왔는데 아니 없어가지고. 나 여기 지금 아르테파인 도착했거든? 아, 일로와. 아, 이제 이 카르도라는 인터콤 자체가 속도를 안 낼 때, 속도를 낼 때 그 음량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 있어가지고,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이질감이 좀 드는 게 있지 않아 없는데, 속도를 낼 때 안 낼 때 얘가 이제 무엇으로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인식해서 음량을 잡아주는 그런 오토 레벨링 기술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손쉽게 이렇게 전화를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, 인터폼을 연결을 할 때 A, B 이렇게 두 가지로 입력을 해놔서 이걸 편하게 나중에 한 번 클릭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, 이게 한글판이 아닌데 굳이 한글판이 아니더라도 UI를 보고 조작을 할 수 있을 만큼 편하게 돼 있어요. 이게 음악 소리 오토 레벨링의 그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데, 무슨 음악을 틀어야 되지? 네. 이런 더운 날에 또 어울리는 노래가 있지. 이렇게 노래 소리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바로 오토 레벨링